요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자신에게 맞는 색을 찾는 퍼스널 컬러 진단. 퍼스널 컬러는 사람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신체 색상이 조금씩 달라요. 피부색도 있으시고 홍채색도 있으시고 모발색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. 그걸 가지고 가장 잘 어울리는 색 체계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퍼스널 컬러에는 봄 웜톤, 여름 쿨톤, 가을 웜톤, 겨울 쿨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최근 퍼스널 컬러가 이슈가 되면서 연예인들의 퍼스널 컬러를 분석하여 진단하는 게 덩달아 유행이 됐단다.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. 아우 반갑습니다. 쇼호스트로 활동 중이라는 정아 씨는 얼굴 노출이 많은 직업인 만큼 본인을 더 돋보이고 화사하게 보이는 색을 알고 싶어 오랜 고민 끝에 직접 진단을 받으러 오게 된 것. 천이고요. 142색으로 되어 있어요. 요걸 직접 턱 밑에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컬러를 비교해보는 과정. 자신의 피부톤을 알고 맞는 색을 찾는 게 요즘 MZ세대에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는 게 필수 조건처럼 됐단다. 요게 겨울 브라이트 톤이고 요게 여름 브라이트 톤인데요. 약간 밝혔을 때, 색을 약간 밝혔을 때 중앙 부분이 조금 더 맑아 보이기 시작하죠. 여러 가지를 올려보고 잘 어울리는 컬러를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. 이럴 때 내 피부톤이 조금 더 갸름해 보이네, 조금 더 밝아 보이네, 블루톤을 대니까 더 시원해 보이고 맑아 보인다,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다양하게 얘기하면서 색에 따라 더 화사해 보이거나 얼굴이 뚜렷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곳을 찾는 사람도 있단다. 정아 씨는 여름 쿨톤으로 파스텔 계열의 밝은 색이 어울린다고. 조금 더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.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이는 이미지도 하나의 나를 표현한 수단이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너무 신기해요. 뭐가 좀 신기하셨어요? 원래 레드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딱 비교해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집에서는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네. 일단 뭐 수건의 색깔이 있다거나 아니면 의상색, 상의로 뭐 맨투맨이나 니트 같은 걸 컬러감들이 좀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컬러별로 준비해주시면 좀 좋아요. 여러 가지 이제 넘겨보는 거죠. 그리고 이 넘기는 과정을 직접 촬영하고 계시면 나중에 보실 수도 있고 혹은 뭐 남이 나를 봐주면 더 좋고요.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올려보고 잘 어울리는 컬러를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. 옷뿐만 아니라 피부톤에 맞는 화장품의 색도 골라준단다. 오렌지나 레드보다는 핑크가 훨씬 잘 받으셨잖아요. 퍼스널 컬러 진단은 의상에도 적용이 되지만 메이크업, 헤어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. 립의 색에 따라 얼굴의 인상도 달라져 본인에게 맞는 색을 고르는 게 중요하답니다. 메이크업을 하실 때 약간 핑크기가 있는 컬러를 먼저 고르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주황기라던가 벽돌기가 있는 컬러는 메이크업으로는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한 느낌도 있고 화려한 느낌도 있어요. 근데 인매가 좀 볼륨감이 좋으세요. 그래서 너무 립을 도드라지게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그라데이션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머리카락도 피부톤에 따라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이 있어 염색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. 토프 브라운 같은 느낌입니다. 렌즈를 빼고 색채 계열이 분명히 잘 어울리는 건 있지만 그 톤에 너무 집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. 물론 다 어울리고 다 멋지고 다 예쁜 부분이 있으시니까 조금 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, 그리고 내가 돋보여야 될 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타고난 피부톤과 눈동자 색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색을 찾아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MZ세대. 궁금했던 진단을 딱 받아서 너무 좋고요. 이렇게 메이크업, 헤어, 의상까지 완벽하게 제가 어울리는 색상을 좀 찾게 되었으니까 집에 가서 꼭 해보겠습니다.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?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.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.